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연산재입니다. 오늘은 그 단풍길이 아름다운 송리사의 세조길을 다녀왔습니다.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는 아마 단풍이 볼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갑작스러운 그 한파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그 단풍 명소들은 그 단풍이 들기도 전에 말라가지고 예년만 단풍이 못합니다. 근데 중부지방은 그래도 단풍이 볼만한 것 같습니다. 세조길을 다녀왔는데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물들었습니다. 단지 그 인파가 하도 많아가지고 9시 전에는 아마 도착을 해서 구경을 하는 것이 여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. 보통 한 11시쯤 되니까 차량 행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주차할 곳도 마땅치가 않고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일찍 오합시절에 도착을 해서 저기 트레킹을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어디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한 7시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법주사에서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을 안 해가지고 저 송리산에 오면 법주사에 7시 전에도 보통 식당들이 다 문을 열었더라고요. 그 단풍철이라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트레킹을 하고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호수에도 그 반향도 좋고 아주 단풍이 예쁘게 들었으니까 세심정까지 다녀오는 데는 한 2km 정도 한 왕복 한 2시간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. 예, 상당히 아름다우니까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절정입니다. 다녀오시고 저는 단지 이제 가는 날이 아침에 이제 구름이 껴가지고 빛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오후 되면서 간간이 이제 햇살이 비춰줘서 사진을 좀 찍긴 찍어왔습니다. 이번 주 시간이 되시면 다녀오시면은 아마 좋은 그런 여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. 그리고 세심정에 도착을 하면은 동동주하고 파전 그 음료수 같은 것을 팔으니까. 거기 도착해서 막걸리 한잔하고 이렇게 오면은 좋은 여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. 그럼 그 세조길 트레킹 여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사진 찍다가 시간을 다 보냈네. 이제 세심정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단풍이 너무 좋아요. 올해 단풍 아주 숭리산 세줏길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세심정에 들려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. 야, 너무 멋지다.